자, 완성된 이 물약을 저기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어주게. 오, 왜요? 빛에 오래 노출되면 안 되는 약이거든. 오, 그게 아니고 그걸 왜 제가 하죠? 너가 오늘 하루 여기서 알바한다며. 아, 맞다, 그랬지. 알겠습니다. 휙. 하, 정말 피곤한 알바생이군. 뭐야? 헐, 떨어뜨려서 깨버렸네. 다시 하나 주시죠. 에이, 조심성 없는 곰돌이 깨먹었으면서 당당하게 말하지 마라. 넵. 저 깨먹었으니 하나만 더 주시죠. 하,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데. 에휴, 정말 어이가 없군. 하나 더 줄 테니 이번엔 잘 넣으렴. 이거 엄청 비싼 재료로 만든 거니까 말이지. 넵, 알겠습니다. 손이 미끄러졌네. 오이구. 에이 녀석, 일부러 그런 거지. 아따가. 에이, 아니거든요. 안되겠다. 무엇이든 막는 방패 등장. 이 녀석, 에이, 포션이 아니고 창을 들고 와야겠군. 어? 이 창은 방패 못 이기는데요? 하? 무슨 소리야? 방패 따위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? 방패는 쫙 이렇게 하고 밀어서 공격하면 되거든요, 이렇게? 창이 그 전에 방패의 허점을 뚫고 들어가서 이기겠지. 창이 더 강하니까. 아닌데? 방패가 더 강한데? 창이 더 강하네. 방패가 더 세다니까요? 창이 더 세! 방패요! 진정하시고. 뭐야, 언제 왔대? 창과 방패의 대결을 직접 해보면 되죠. 헐, 그러다 다치면 어떡해. 그러니까 여기서 말고 바로 이 게임에서. 뭐야 이 게임은? 아까 말한 대로 창과 방패 중 어느 게 더 센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야. 하, 전투 시뮬레이션 같은 것이군. 전투 뭐요? 전투 시뮬레이션. 한마디로 가상의 전투를 해볼 수 있는 게임이지. 오호, 좋았어. 여기서 창과 방패의 대결을 할 수 있다 이거군. 뭐야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일단 아래에 있는 그림들 좀 볼래 포? 아래? 응. 오이, 뭐야? 70, 80, 120, 이게 뭐야? 병사를 살 때 드는 비용이야. 그리고 그 비용은 여기 이만큼만 살 수 있는 거야. 오호, 알았어. 알겠어? 오, 지금 그러면은 창, 방패, 그리고 저 몽둥이? 몽둥이? 일단 방패지. 헤헤. 자, 방패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? 좋았어. 방패만 해도 몽둥이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지. 하? 자, 과연 어떻게 될까?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. 당연히 방패가 이기지. 그렇다. 두고 봅세나. 오, 이거 뭐야, 마우스 클릭하면 천천히도 볼 수 있잖아. 자, 어디 보자. 아니, 뭐야, 얘 뭐야, 왜 혼자서 너 흔들어 넣어보지 못했어. 야, 뭐야, 방패 약간 이거 멍청한 거 아니야? 잠깐만, 이거 지겠는데? 설마 아니겠지? 뭐야, 줘버렸잖아. 이것이 너가 말한 방패 힘인가? 이런 게 아닌데. 포, 병사끼리 상성도 중요하다고. 가위바위보를 한번 생각해봐. 오, 기다. 그럼 이번에는 방패가 앞에서 막고 창을 뒤에서 던지는 거야. 오, 그렇게? 그럼 방패가 막아주는 동안 창을 던져서 잡을 수 있겠지? 아, 좋은 생각이야. 자, 그러면은 완전 좋은 생각이야. 간다. 호잇! 간다. 오, 좋아. 왜 두 발 빗나가는데? 방패들이 속절없이 돌아가고 있다. 버텨! 뭐야? 야, 야, 창 뭐해? 창 깎아서 만져서 던지는 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그렇지! 자, 왜? 맞나? 피했잖아. 피했네. 오케이, 맞다. 좋았어. 하나 맞았어. 그리고 이제 뒤에 쟤도 맞았다. 세 명밖에 안 남았어. 그리고 세 명이나 남았어. 한 번씩 한 번씩. 야, 이거 뭐야? 잠깐만. 와, 안 돼. 던지라고 뭐 하는 거야? 오. 마지막 남은 저 한 명이 불쌍하군. 아이고, 베베. 머리 딱 맞아서 버리는데. 또 작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. 오, 기다. 일단 그러면은 창병을 더 많이 배치하는 거야. 창병을 더 많이? 오, 하나, 둘, 셋, 넷. 그런 다음에 방패가 맨 앞에서 딱 한 명만 막자. 한 명만? 좋았어. 이렇게 해서 방패한테 몰릴 때 뒤에서 마구마구 창을 던지는 거야. 오. 그렇지. 자, 괜찮은데? 네 명 정도 잡고. 아, 오, 이거 빗나갔잖아. 뭐야, 빗나갔잖아. 밤이 나갔는데? 두 명밖에 못 잡았잖아. 네 명을 잡아야지. 자, 그리고 이제 방패야, 조금만 버텨. 버텨. 어이구. 방패 뭐야, 방패 못 버틴다. 그렇지, 던져. 아니, 던지고 쓰러지지 뭐하는 거야. 3명, 3대2. 자, 아이고, 불쌍한. 한 명밖에 안 남았어 또. 아이고, 또 머리 맞았잖아. 내가 한번 해보겠네. 우자키요? 이렇게 똑같은 유닛으로 상대하면 되지. 그러면 여기는 6명. 나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8명. 8명? 그럼 이건 무조건 이기게 되지. 치사해. 치사한 게 아니고 똑똑한 거지. 자, 그럼 과연 결과는? 완전 이거 필싸움이잖아. 오, 먼저. 좋아. 이럴 수가. 한 번에 다 넘어진 것 같은데? 과연 흥미진진한데? 난장판이거나. 이긴다. 왜 아저씨 자기 편 때리는데요? 막 흠칠하는데? 뭐냐 저 녀석. 몽둥이가 방패보다 더 바보 같은데? 그런 것 같군. 자, 근데 그건 그렇고
오. 이거 설마 이기는 건가? 설마. 당연하지. 똑같은 걸로 했는데 숫자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, 무조건 맞아. 이길 수밖에 없지. 남은 병사도 빨간색이 더 많아 보이는데? 나는 왜 이 생각을 못 했지? 잠깐만. 어? 설마? 설마? 어? 쟤는 뭐냐? 뭘 다 피하고 있어? 오, 잘했다. 헤베. 그렇지. 이 녀석 완전 영웅 원신이잖아. 흠, 숫자가 많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닌가 보네. 그러면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게. 자, 오호, 창병을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두고 약간 시간차 공격으로 이렇게 뒤에다가도 과연 핫쪽에 너무 몰리지 않게 잘 배치를 해서 자 시작. 택키에 한번 간다. 전술을 볼까? 좋아. 오, 창병 저거 던져봤자 다 빗나가거든. 빗나가는 것까지 다 계산한 거야. 하나 아마 세 번 정도 빗나갔고? 던지면 다 될 거야.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돼. 잠깐만. 좋아. 네 명밖에 안 남았어. 네 명.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데. 설마? 두 번째 던지고 자 던져. 좋아. 오, 설마? 빗나갔고? 괜찮아. 이제 세 번째로 던지면 끝날 거야. 아니야. 자, 파란색이 힘내. 그렇지. 한 번만 더. 마지막 한 명도 물리치러 얼른 가. 아니야. 제발 빨리 던져. 아, 좋았어. 오? 과연? 아싸! 이게 내가 나쁜 승리. 형 좋지 않은 곳에 맞았군. 그렇긴 하지만 이긴 거 맞죠?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. 오키다. 이번에 내가 해. 오, 잠깐만. 어? 하? 이 녀석들 다 차리자. 그렇다면 드디어 창과 방패 싸움을 할 때가 왔어. 자, 그래, 덤벼봐라. 창이 무조건 이기게 될 테니까. 방패가 다 맞고 가가지고 방패 휘둘러서 막 그냥 뒤로 넘어뜨려서 이긴다니까요. 자, 벌써 싸우지들 마시고 한번 제대로 지켜봐요. 자, 얼른 시작하게. 자,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창과 방패의 대결,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? 자, 시작. 하, 좋았어. 한 발 던지고. 자, 나간다. 이 정도면 그냥 막아버리고. 자, 그런다면 잠깐만. 야, 너 뭐 하는 거야? 방패를 왜 치워? 방패는 창을 막아야지. 왜 방패를 치우고 있어? 이 멍청한 방패를. 그렇지. 하나도 못 막아야지. 그렇지. 맞다. 제법 막는군. 아주 좋아. 잘하고 있어. 이제 돌진해라. 방패 진격. 다음 창을 준비하기 전에 모두 다 안 돼. 문은 뒤려버려. 그렇지. 빨리 던져라. 뭐 하는 거야? 던져. 오, 던졌다. 아이, 막혔잖아. 좋아. 옆에 있는 녀석 뭐 하는 거야? 에이, 그걸 빗나가면 어떡하나. 던져. 안 돼. 근데 왜 이렇게 못 미니? 한 방에 끝내버려. 밀어서. 방패 데미지가 되게 약한 것 같은데? 창은 한 방에 죽으면서 그러니까 방패를 채우자. 던지다가 날라가면 뭐야 도대체. 그렇지. 그렇지. 안 돼. 방패의 우수함을 보여줘. 자, 그러면은 밀어버려. 그렇지. 이럴 수가. 자, 그럼 이렇게 되면 방패의 승리인 것으로 굿. 하긴 좀 그렇고. 왜 이겼잖아. 근데 아저씨가 처음에 말한 창은 이런 창이 아닌 것 같은데. 하, 그래. 내가 말한 창은 던지는 투창이 아니야. 이건 한번 던지고 나서 장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. 왜 정말 던져서 겨우 이 정도로 싸운 거거든요. 안 던지는 창이었으면 방패가 그냥 탁 막아서 이기거든요. 그치 타키. 글쎄, 그건 한번 해봐야 알지 않을까? 어, 아, 혹시 계속 하다 보면 긴 창이 나오나? 아마 그럴걸요? 그래, 그럼 다시 승부다 너랑 검돌이. 방패의 딱딱한 맛을 보여드리죠.